저의 첫 소피 스카프 완성했어요. 저는 L 사이즈로 떴는데 뜨고서 딱 착용을 해보니까 너무 스카프 같지가 않고 목도리 같은 거예요. 이게 엄청 이렇게 부풀어져 있었거든요. 사이즈도 재봤을 때 한 102cm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한번 세탁을 했는데 세탁을 하고서 그 말릴 때 이렇게 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걸었더니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길이가 지금 단면으로 이게 절반이 57 정도 나오니까 114 밖에 하고 나가진 않았는데 빨고서 집에서 한번 착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어난 게 더 마음에 듭니다. 약간 요런 요런 느낌. 약간 요런 느낌. 약간 목에 요렇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추우면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거 뭐 어떻게 예쁘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느낌. 근데 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이런 느낌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색은 제 거고. 요 색은 엄마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한 두 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풀으면은 아이코드 부분 때문에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내팽겨쳐 놓고 좀 정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이것도 시작은 한 달 전쯤에 했는데 이거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거 너무 긴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S 사이즈로 떠보려고. 이거 너무 긴 것 같지 않아? 이거 엄마 건 좀 짧게 해줄까? 이러고서 몇 번을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긴 게 낫다고 그러셔가지고 샀다가 아니 근데 짧은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아 아니라고, 긴 게 낫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긴 걸로 그랬는데 제가 이것도 지금 두 번 풀었잖아요? 영상을 다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 풀러서 정 떨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며칠 지나고 다시 잡고 그러다 또 틀리고 그러다가 제가 원래 밖에서는 뜨개질을 안 하고 집에서만 뜨개질을 하는데
집에서 하는 시간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한 2시간, 3시간 이거밖에 못하고, 그냥 아메리칸 기법이라고 하나요? 그냥 뜨는 거? 뭐 플리킹이나 뭐 컨티넨탈 이런 거 들어만 봤지 할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가지고 갔는데 또 틀린 거예요. 전철에서 뜨다가 또 틀려가지고. 그래서 아 이번에는 심지어 제가 거의 다 꺾었거든요. 이렇게 떠서 요만큼 남겨놨는데 틀려가지고 완전 멘붕 와서 와 이거 진짜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근데 이거를 저처럼 절대 한 번에 이걸 다 뜯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하다가 여기서 틀렸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한코한 코씩 다시 하나씩 다시 옮겨가면서 풀어야지 다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복구를 해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 빼가지고 이렇게 그냥 풀고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낄라 그러면은 분명 어딘가에서 틀렸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이렇게 한 코씩 넘기면서 한코한코 풀다가 보니까 어느새 다행히도 너무너무 다행히도 이렇게 코가 돌아왔어요. 올 풀림 방지에 좀 발라볼게요. 어디였지? 자, 드디어 완성! 92cm. 92cm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땡기면 한번 이렇게 땡긴 다음 50, 100cm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빨면은 또 늘어날 것 같아서 세탁 전이라서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기부스 같기도 하고 도톰한 모폴라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뭐 한번 빨면 또 이렇게 늘어나니까. 물 샴푸를 조금 넣어서 빨아볼게요. 이렇게 잠길 정도로만 넣고, 좀 요만큼만 넣을게요. 쪼물쪼물. 살짝. 이렇게 떼꾸정물 아니에요. 그대로 넓게.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말리면 될것 같아요. 짜잔. 요거는 땅콩 소스고, 요거는 폰즈 소스예요. 그래서 오늘은 따로 고기가 없어서 안 넣었는데, 여기다가 삼겹살 같은 거, 세네 조각씩 올려주면은 더 맛있어요. 여기다가 이거, 이흰 배추 넣었을 때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1인 전골로 해먹기 좋습니다. 팽이 버섯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것도
맛있다. 짭조름하면서 시원한 맛. 약간 닭 우린 맛? 닭개장 맛? 완성! 드디어 소피 스카프가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두 개만, 요거 내 거, 요거 엄마 거, 이렇게 두 개만 뜰라 그랬는데, 이거 완성해서 차고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가볍고, 진짜 이 추위에도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목만큼은 너를 지켜주겠다. 요런 느낌으로 아주 뜨끈하니 좋아가지고, 요거는 요거를 계속 차고 다니니까 조금 색깔이 아쉬워. 너무 어두컴컴해. 그래가지고 요 밝은 거에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또 이걸 차니까 얼굴이 또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밝은 색깔을 뜨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만 두개 하면은 너무 미안하잖아 엄마한테. 엄마 하나인데 역시 기본은 블랙이죠.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할수 있게. 검정색도 떴습니다. 이게 좀 멋쟁이템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무난하니.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엄마 거, 이렇게 두 개는 제 거.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게 보니까 색깔에 따라서 이 실의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밝은 색은 좀 오동통한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 어두운 색은 후두루들, 엄청 후두루들해요. 후두루들하고, 그리고 털도 좀 많이 날려요. 뜨면서. 좀 부드럽게 뜰수 있고 얘는 통통하게 뜰수 있어요. 실은 겨울 정원을 사용했고요. 2022년 기준 16,000원에 구매했습니다. 50g으로 하나를 뜨면은 이렇게 남더라고요. 검정은 8.5g, 핑크는 9.8g, 베이지는 8.5g, 차콜은 3.1g. 제가 차콜은 처음에 프로시오 하면서 조금 자르기도 했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꽈배기 목도리 한다고 몇번 했다가 풀었다 했다 풀었다 하면서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금 남은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는 8, 9g 정도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기모감이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세탁을 했더니 더 털이 이렇게 살아나서 더 포근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털이 너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간지러우면 어떡하나. 저희 엄마도 앙고라티 이런 거를 못 간지럽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막상 착용하니까 까끌거리지도 않고 진짜 극극극 예민하신 분 아니면은 그냥 잘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들보들하니. 다들 예쁘게 털이 보송보송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거 하나 뜨는데도 일주일 잡고 있고, 푸르시오하고 단 틀리고 이러면서 한달 잡고 있고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맘먹고 뜨니까 이틀 정도? 저처럼 초보는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능력자다 하시면은 하루만 해도 충분히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니까 꼭 시도해보세요. 그럼, 안녕!